자,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살펴봤습니다. FC 서울 김용대 골키퍼, 김주영, 김진규, 아디, 고요한, 하대성, 한태유, 고명진, 에스쿠데로, 대한, 몰리나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권정혁 골키퍼, 박태민, 김창훈, 이윤표, 안재준, 김남일, 이석현, 구본삼, 남준재, 디오고, 한규원 선수.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인천입니다. 예. 자, 킥오프와 함께 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유리한 성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크로스 대각선 올라갑니다. 아! 그래! 네! 자, 크로스가 살짝 넘겼습니다. 박스 안쪽 에스쿠데로 아크 정면 자 잘했어요. 사이드 기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자 대한 선수가 볼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이 주어지겠습니다. 업사이드가 아니었었습니다. 네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헤딩 안타깝네요. 대한 서비스의 일환이죠. 왼발 준비하고 있는 몰리나 박스 안쪽에 대한이 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높게 뜹니다. 오 넘어졌어요. 지금 낙하지점에 대한 선수가 딱 그 자리를 먼저 점령하고 네 차징을 하는 신통치 않았네요. 네 자 잘 빼냈어요. 왼쪽 측면 밀어주고 올라갑니다. 고명진 자 수비를 달고 움직이는 상황 슬쩍 끌어넣고 주치고 측면에서 예 프리킥 고친 경기 수록 이런 이제 세트 프리킥 헤딩 들어갔습니다. 아니네요. 90골 뽑아내고 있는 FC 서울 이렇게 팽팽할수록 이런 세트피스를 잘 살려야 되는데 그 말씀 드리기가 무섭게 네. 결정력을 만들어내는 아디입니다. 자 주먹을 불끈지고 있는 네. 선수단도 아디의 득점 자 이제 홈에서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FC 서울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로서는 경기 운영하는데 한결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역시 우위를 점하고 간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전방이 수비해서 공격의 형태에 힘이 실어지겠죠. 그러면 수비는 열버집니다. 네. 이것은 서울로서는 또 한 번에 14경기째 인천이 서울을 꺾지 못하는 그런 예. 기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단초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무인 지경에서 뻥충 뛰어올라서 헤딩골을 뽑아내고 있는 아디 절면 각도로 공을 틀었습니다. 네, 변 각도까지 또 그걸 아디가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은 못했는데요. 네. 1대0으로 앞서나가는 FC 서울 그 선수와 이제 화해를 하고 돌아간 대한 가운데 김남일 찍어줍니다. 오. 김남학 골키퍼가 또 걷어냈고요. 포지션의 연결이었어요. 자, 빠져나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오! 들어갔어! 이야! 살려봤습니다. 나가기 직전에 살려내고 있는 몰리나. 왼발 코스 뒤쪽 헤딩! 자, 크로스발 넘겼습니다. 아, 하대성 선수. 아, 하대성의 헤딩 슈팅. 자, 몰리나가 페이스를 살살살 만들어 나갈 때는 킥 한 방에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달려들면서 끊어먹는 헤딩 슈팅을 시도해봤던 네. 하대성입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 종료 1대1로 양팀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크로스였어요. 네. 자, 백볼 라인에 온사이드예요. 온사이드예요. 반대쪽 수비 체크해야 됩니다. 막 공격 체크해야 되는데요. 반대쪽에. 아, 네. 다행입니다. 저 뒤에 보세요. 하나쪽으로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반대쪽 골이에요. 네. 오! 야, 그 틈이 있었나요? 자, 이 킥의 간결함. 뒤로 주고 또 왼발 올려 주고 반대쪽인데요. 헤딩 밀어냈어요. 세가볼이에요. 세가볼이에요. 도명진. 아, 너무 길었어요. 뼈아프게 이제 패배를 하나 안겼던 인천이라 기대. 그렇죠. 왼쪽 대안. 대안이네요. 좋아요. 에스테로. 낮게. 하대성. 하대성. 커너킥. 이야. 지금도 왼쪽에서 오른쪽 하대성 선수의 볼 터치 강결했고 마무리. 하대성 선수 축구에서 중요한 게 퍼스트 터치거든요. 그림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터치 보세요. 바로 슈팅. 한 템포 바로 슈팅. 야 올려 찾을 때 하대성 다시 한번 헤딩으로 앞쪽. 자 연결이 됐어요. 오른쪽. 자 하대성이 돼요. 하대성이요.
샷대적이 돼요. 네. 다시 한번 나와줘야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선 됐잖아요. 고현 잘 연결됐어요. 반대쪽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요. 올라가야 돼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이야, 이거지 골버스들 맞고 나오네요. 아, 저거 맞히려고 하는 건 어려운데. 네. 자, 모처럼 오르죠. 위험합니다. 한겨원. 하지만 아디가 있어. 반대쪽이에요. 자, 지금. 네. 골대 맞아요. 오, 지금 용병술이 또 섰어. 다 찍어내립니다. 자, 지금, 빨리 진행되네요. 하재성. 하재성인데요. 좋죠? 에스크대로. 자, 연결됐어요. 반대쪽인데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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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에요. 네. 아, 이야. 주고, 받고, 또 받고, 또 주고. 모처럼 원투패스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원투패스에서 상대를 무너뜨렸는데 그것이 대한 선수의 업사에게 걸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오밀조밀한 패스 디테일하게 만들어줬고, 야, 여기서도 이 몰리나 선수의 패스 보세요. 아, 또 안쪽으로 에스쿠데로에게 네. 준다는 것이 그렇죠. 아, 거기서 왔다라는 스미스 넷이 앞에 있습니다. 네, 죽었더라고. 왔다 자요. 왔다 반대쪽으로 가야 돼. 컴백 해야 돼. 올라가. 반대쪽에 없어요. 아, 네. 다시 잡았어요. 고영환 뒤로 가야죠. 고명진 죽어 들어가죠. 죽어 들어가죠. 죽어. 자, 뭐야? 약합니다. 약합니다. 박기성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몰리나 앞에 열렸어요. 죽어. 패스 연결 괜찮아요. 패스대로. 아디 왼발로 올라갑니다. 자, 반대쪽이 돼요. 골! 골! 박기성이에요. 이대희 정점골. 자, 최용수 감독의 용병술이 최고로 먹혀 들어갔어요. 제가 네. 말했잖아요. 그렇죠. 전화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야, 박기성 선수 자신의 진가를 골로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최용수 감독의 F소울 이러면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이야. 아, 교체 들어간 박기성의 헤딩골. 네. 2대2. 자, 이것이 히든카드인데요. 히든카드의 역할을 박기성 선수가 완전히 해줬어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아. 네, 2라운드. 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경기 펠레스가 나옵니다. 헤딩. 야, 저렇게 늦게 떼굴떼굴 들어가도 골이 들어가는군요. 개인적으로 네. 지금 디아고 선수가 만들어낸 장군 있지 않습니까? 네. 야, 뭐랄까요? 장군 먼 곳. 대박입니다. 야, 최용수 가운데 신나서 이야 오프레이스다. 와, 여기서 크로스가 완벽했고요. 아디 네. 그리고 몸싸움에서 완전히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중앙 쪽에 많이 포진돼 있던 수비수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기성 선수의 움직임 득점을 만드는 한 골의 1 어시스트예요. 아디 선수. 아디 정말 잘하네요. 자, 올라갑니다. 네. 자, 반대쪽이 돼요. 자, 살아있어요. 슛. 탁구 보는 줄 알았어요. 갔다가 다시 왔다가 네. 김진규였는데요. 올 시즌 약속된 플레이도 괜찮고, 자, 몰리나 선수 킥을 하면 가까운 쪽으로도 바로도 괜찮은데요. 반대쪽이 돼요. 슛! 맞고 나옵니다. 아. 이야. 지금도 약간 겹쳤어요. 네. 오른쪽 또 열렸어요. 전반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죠. 네. 체력적으로 지금 인천이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고요한 올라갑니다. 반대쪽이요. 몰리나! 이야. 몰리나 오른발도 잘 치네요, 이 선수. 네. 네. 지금도 오른쪽에서 완벽하게 상대 수비를 따돌렸고, 중앙으로 와서 몰리나 선수 마무리, 권정현 선수가 잘 막아줬어요. 이야, 이거 정말 슈퍼세이브입니다. 허물어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이거는요, 감각적인, 동물적인 반응이 아니면 막을 수 없고, 아, 최용수 감독 무릎을 꿇었어요. 주고 하대성 가운데로 옵니다. 자, 하대성이죠. 오른쪽 박희성 잘해. 하대성. 이야, 낮은 크로스 하대성 선수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네. 이제 남은 거는 F서울의 골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의 공격 등 루트 그리고 최용수 감독의 히든 카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박희성 선수 보세요. 수비가 나오지 못하는 그 공간에다가 네. 연결해줬고 상대 골도 하지만 권정이 너무 잘하는데요. 그나마 공격이 정말 불을 붙고 있습니다. 잘라줘야죠. 찌하고 빨라요. 찌하고요. 찌하고요. 찌하고 돼요. 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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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현 인천 또 대화합니다. 3대2
오마이갓. 또 갑니다. 찌하고요, 찌하고. 자, 찌하고 선수. 오, 또 과감하게 돌파하죠. 카운트로 방금 맞고 슛. 이게 팀과 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축구가 반대쪽인데요. 샷! 뒤쪽! 자, 아직 살았어요. 하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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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맞고 골파 가슴으로 갑니다. 선수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약속된 플레이가 될 수 있을지. 반대쪽인데요! 헤딩! 다시 한 번! 아, 너무 높았어요. 아, 대한 선수 너무 아쉬워하죠. 시간을 잡고 합니다. 네, 찌하고. 네, 찌하고요, 찌하고요. 달렸어요. 스피드 반. 네, 폭죽이 견제예요. 아. 지금 뒤졸 때 카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자, 대한인데요. 대한 등지고, 오른쪽. 잡고 자 에스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선! 네. 아 골킥입니다. 자 몸을 던지는 몰리나 했는데요. 야 이 인저리 타임이 왼발로 다시 한번 헤드 자 몰리나 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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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을 미나네요. 아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이야 이보다 더 좋은 찬스는 없는데요. 대한 선수 오늘 골버스도 맞췄고 이거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일단 좀 진정해야겠습니다. 땅볼로만 찼으면은 권정현 네. 골키퍼는 앞에 한 3-4m도 안 됐어요.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아. 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는데요. 높아요. 높아요. 이건 아니에요. 네. 네. 조금만 그래도 희망을 좀 주십시오. 아, 근데 희망적. 아, 경기 종료됩니다.